오케이. 그래서 자민이 시작하겠습니다. 응? We call him We Spider-Man.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됐습니까? 오케이,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고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은 him 이꼬르 뭔지 알죠? 등호 스파이더맨이니까 he is Spider-Man이라는 뜻이 숨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접속사 그녀가 빨간 옷을 입습니다 하고 다짜 그대로 붙어 있네요. She wear red다. 그럴 리가 없죠. Wear가 뭔 뜻인데? Wear가 무슨 뜻인데? 무슨 시예요? 그럼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근데 she wear겠습니까? 됐습니까? 오, 멋진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다짜 떼버리고 너는 그녀가 빨간색을 입는 것을 알고 있니?라는 표현을 어떻게 된다? Okay. Do you know that she wears red? 그래서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는 뭐였는데? She was red. 그걸 안 만들어 봤자 it으로 만들고 싶다. 너 그거 아니? Do you know it? Do you know about it? 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안 만들어 봤자 it으로 만들어 주는 장치가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들어 주는 접속사는 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만약에 빨간색 옷을 입는다면 그녀는 형편없는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f she wears red, She may get better grades. 아, 이게 man이구나. 이게 man이구나. May I help you? May I go home? 할때 may. 메이의 뜻은 메이의 뜻을 모르고 있다. 하하.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추측. 무슨 시야 메인은? 아, 그렇구나. 양념시. 그녀가 받는다. 그녀가 받는다. 그녀가 받는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녀가 받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받을 수도 있다. 또 매니아. 그녀가 받을지도 모른다. She may g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접속사 if에 대해서 하고 있다. if의 뜻은 뭐다? If 만약에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면 그녀가 무조건 성적이 안 좋을 거란 말이야. 빨간색 옷을 입는다면 안 좋을 거란 얘기야. 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조건의 접속사랍니다. 그녀가 나쁜 성적을 받을 조건이 뭐다? 빨간색을 입는 조건이라면 성적이 안 좋은 성적을 받을지도 모른다. 조건의 접속사입니다.
계속해서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 because she wears red. Because 또는 because she wears red. We call her red.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는데 because란 접속사가 붙으니까 다짜 떨어지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왜 너희들은 그녀를 레드라고 부르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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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왜 그녀를 레드라고 부르니? 너희들이 영어를 뭔지 몰라요? 혹시 너하고 너희들이 같다란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어? 처음 들어봐요. 들어본 적 있어요. 몇개 삭제됐나? 너하고 너희들은 같은 같거든요, 영어에서. 그래서 뭐? Why do you call her red? 야, 니들 얘 누구 대신 왔더라? Wendy. 너희들은 웬디를 왜 빨간이라고 부르니? 레드라고 부르니?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call Wendy red? Why do you call Wendy red? Because Wendy wears red. We call Wendy red. 됐습니까? 이번엔 because란 접속사는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의 접속사다. 아까 전에 얘가 뭐였더라? If는 뭐의 접속사라고요? 어떤 조건이면 성적이 안 좋을 수 있다? 빨간 옷을 입는 조건이라면. 얘는 이유, 왜 레드라고 부른다? 빨간색 옷을 맨날 입고 다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을 때 그녀는 행복하다? When she wears red, She is happy. she is happy.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러면 When Is she happy? is she happy? 그렇죠. When is she happy는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when도 마찬가지 접속사입니다. 그녀가 빨간색 옷을 입는다는데 다짜 떼버리고 입을 때가 됐고요. 이번에는 뭐의 접속사다? 시간의 접속사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온다. 네가 온다. You come. 네가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When you come. 오케이. 아, 이게 네가 올 때입니까?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가 뭐였더라 이번엔? 유로 시작합니다 이 똥강아지야. 그래. 알겠죠. 죄송해요. 어? 뭐뭐 할 때까지라는 접속사 뭐였어 이 똥강아지야? 때까지가 뭐야? 때까지. 묻지 마. 알고 있어.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때까지. 죄송해요. 올 때까지 뭔가 익숙한 이름인가. 때까지. 퍼펙트! 깜짝이야.
뭐 하세요? 아, 저거 내가 받았어요. 아빠한테 나눠봤는데. 너희 아빠한테 많은 거죠. 뉴로 시작합니다, 똥강아지씨. 기억이 안 나요. 아, 어? You are, you are. 안 돼요? 뭐라고요? 안 돼요? Until, until. 네가 올 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Until you come, I will. Wait.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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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Until you come, I will want her. 아, 쌤, 저 이거 지금 응용할 수 있어요. Until you come, I will wait here. Until you come, I will wait here. 어, 응용해봐. 했잖아요, 방금. 그다음 계속해서 네가 지금 until 모르고 있었어, 접속사. 그 다음에 네가 온 다음에 우리는 파티를 할 거야. 다음에 아, 아, 뭐뭐 한 다음에 뭐뭐 한 후에 아, 후에 A로 시작합니다. A. 안 되겠는데. 접속, 접속. A. 네가 온 다음에 우리는 파티할 거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언제? 행복이요. 언제 너희들은 파티를 할 것이 됐거든? 네. 집에 가져가. 센날 맞네요. 맞나? 나는 코하고 없잖아. 코하고 입도 있거든. 아, 안경이 없어, 안경. 아, 코하고 자, 입도 빨리. 대답 듣고 싶어. 너희들은 언제 파티할 거니겠지? 언제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뭔 우리야? 니들 언제 파티 아, 할 건데? 니가 온 다음에 할 거야. 그래서 when? When? Will you? 어, 깜짝이야. Will you have a party? When will you have a party? 니들 파티 언제 할 거니? When will you have a party?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you have a party? When will you have a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After you come, we will have a party.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이것도 when에 대한 대답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네. 이것도 when에 when is she happy? When she wears red? When will you have a party after you come? 이것도 when에 대한 대답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건 접 지금 여기서 봤던 것들은 접속사를 사용해서 when에 대한 대답 만드는 거고요. 예, 여기서는 앞제비 씨를 써서 when에 대한 대답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표현 9시에 이런 걸 보고 시계 시간 clock time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9시에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 하나도 준비가 안 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 오케이. 뭐. 자, 뭐다 갖춰줘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